UFO 목격에 대한 보고와 해상도가 좋지 않은 사진 증거는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수천 건이고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례는 이보다 몇 배나 더 많습니다. 그러나 UFO에 탑승한 외계 승무원을 찍은 사진은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몇몇 외계인의 사진이라고 알려진 것들은 포토샵으로 조작되었거나 조악한 합성 기술로 인해 한눈에 봐도 진위를 파악할 수 있고 어떤 사진은 해상도가 너무 낮아 도대체 무엇을 찍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음의 사건은 외계인 또는 외계 로봇이 비교적 선명하게 사진에 찍힌 아주 드문 예외의 경우이며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것을 찍은 사람이 당시 현장에 직접 출동했던 경찰서장이었다는 것입니다. 1973년 10월 17일 미국 앨라베마주의 한적한 도시인 포크빌의 경찰서장이었던 제프 그리노는 그날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아내와 함께 조용한 가을밤을 만끽하며 쉬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던 오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수화기 저편에서는 히스테리에 가까운 급박한 목소리를 내는 익명의 여성으로부터 도시 외곽에 살고 있던 주민인 바비 서머포드가 소유한 들판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착륙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근무 시간은 끝났지만 제프 서장은 경찰이 되면서 맹세한 시민을 섬기고 보호하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열쇠와 수갑 그리고 리볼버를 허리에 차면서 사진 증거를 남기기 위해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뒤에 남기고 순찰차에 올라 무전으로 경찰서 당직 임원에게 현장으로 출동한다는 연락을 취한 후에 미확인 비행 물체가 착륙했다는 장소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제프 서장은 현장에 도착해 순찰차에서 내린 후에 그 지역을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점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순찰차가 세워진 위치로 돌아왔지만 뭔가 너무 어전한 기분이라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장은 바비 서머포드가 소유한 들판을 몇 분 동안 서성거리며 어둠 속에서 이상한 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마지막 점검이라고 생각하고 순찰차를 타고 폭이 좁은 자갈길로 방향을 틀어 운전하기 시작했고 불과 몇 분 후에 곰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어떤 존재와 마주쳤습니다. 제프 서장은 전방 약 25m 떨어진 자갈길의 중앙에 인간 형상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장은 이때 이 존재가 길에서 조난당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순찰차에서 내려 그 대상이 여전히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다가가면서 무슨 일을 당했냐, 혹시 외국인이냐고 소리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서장이 마침내 약 5m 거리까지 천천히 근접했을 때 순찰차의 상향등이 비추고 있던 인간 형태의 존재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는 두꺼운 알루미늄 포일을 연상시키는 은색의 금속성 슈트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장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이 존재가 우주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신체적 특징은 머리와 목이 하나로 붙어 있었는데 순찰차에서 비치는 상향등으로 인해 신체 전체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표면은 마치 니켈에 수은을 발라놓은 것 같이 반짝거렸고 유리처럼 매끄럽게 보였으며 점점 다가갈수록 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은색 외에도 여러 다른 색깔이 나타났습니다. 이 휴머노이드는 머리 꼭대기에 안테나로 보이는 것도 튀어나와 있었으며 움직임은 마치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켜 경련하듯이 보였고 전체적인 느낌도 매우 기계적이란 것을 알아챘습니다. 제프 서장은 자신이 마주한 것이 사람이 아닌 어떤 미지의 존재라는 것을 재빨리 깨달았고 수년간 단련된 노련한 경찰의 본능을 바탕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침착하게 손에 들고 있던 폴라로이드 즉석 카메라를 들어 앞에 서 있는 휴머노이드를 네 번 촬영했습니다. 순찰차가 빛을 비추고는 있었지만 첫 번째 사진은 형태가 흐리게 나왔고 연달아 찍은 세 장의 사진에서는 1970년대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야간에 촬영할 수 있는 최대의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세 장의 사진에는 카메라에서 터진 플래시 불빛이 반사되어 금속성 광택으로 빛나는 슈트를 입은 휴머노이드 형태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카메라에 플래시가 네 번 터지자 앞에 서 있던 휴머노이드는 제프 서장이 일종의 성광무기로 공격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로 플래시가 터지고 사진이 카메라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것은 즉시 몸을 돌려 인간을 훨씬인가 하는 빠른 속도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제프 서장은 그것이 포크빌에서 약 5km 떨어진 라콘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장은 재빠르게 후방에 있던 자신의 순찰차로 뛰어들어갔고 휴머노이드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서장의 순찰차는 오밤중 시골에 거친 비포장도로에서 시속 55km 이상은 낼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도망가고 있던 휴머노이드는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는 높은 점프를 여러 번 하면서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었고 서장은 그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휴머노이드는 비포장 도로의 좌우를 번갈아 이동하며 매우 이상하게 달렸고 두 팔은 몸체에 붙인 채였습니다. 발밑에는 점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스프링이나 어떤 추진 장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제프 서장이 알고 있던 그 어떤 인간보다 빨리 달렸습니다. 한밤중에 광적인 추격전이 진행되던 동안 제프 서장은 가속을 하다가 순찰차를 통제하지 못하고 비포장 도로 옆에 도랑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도망가던 휴머노이드가 저 멀리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30분 도랑에서 빠져나온 제프 서장은 경찰서로 갔고 흥분해 있던 그는 너무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포크빌 지역 신문사에서 근무하는 기자의 집으로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장이란 자신의 위치를 미처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찍은 희귀한 사진과 함께 외계인에 대한 내용을 대중에게 발표한 것은 부정적인 반향과 조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1세기 현재에는 조금 나아졌지만 지난 20세기의 사회 분위기와 불문율은 이런 외계인 관련 사건들은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더욱이 공직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감히 입에 올리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신뢰는 수직 낙하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정치가나 특수한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현직을 유지할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퇴직이나 은퇴를 한 이후에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의 폭로전을 이어갑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일반 대중이 도달할 수 있는 생각의 폭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프 서장과 같은 공직에 있는 목격자는 그런 사건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데에 따른 위험이 있다는 점을 심사숙고해야 했습니다. 음모론과 비밀폭로 측면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그것을 대중에게 알리는 사람이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무의식에 가까운 집단의식에 철저히 길들여진 대중들은 이런 사건을 접하는 순간 수동적이고 냉소적인 방관자가 되기도 하지만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조롱을 포함한 정서적, 물리적 공격자로 돌변합니다. 제프 서장이 목격한 것에 대한 뉴스와 기사가 나오고 며칠 후부터 서장은 익명의 편지와 전화로 협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에 엔진이 폭발했고 그가 아내와 살던 집은 방화로 인해 불에 타버렸으며 시의회는 그를 경찰서장직에서 강제로 해임했습니다. 제프 서장 개인에게 벌어진 모든 후속 사건들은 왜 UFO와 외계인 목격자들이 그들이 경험한 비정상적인 것들에 대해 절대 침묵을 유지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변인들의 이러한 막무가내 공격 외에도 맨인블랙이 출동할 수 있습니다. UFO 현상 연구자들은 제프 서장이 목격한 금속성 휴머노이드가 인류가 화성에 보내는 로버와 같은 외계인 착륙선에서 나온 탐험 로봇이었다고 믿고 있으며 비판자들은 이 사건이 제프 서장과 그의 알려지지 않은 공범에 의해 자행된 사기라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외계 로봇으로 보이던 휴머노이드가 은박지로 보이는 슈트를 입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사기극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제프 서장에게 벌어진 일련의 불행한 결과들은 그가 이 외계인 사건을 통해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며 사실상 그는 모든 죄책감과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는 경찰서장직에서 해임되어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한밤중에 위지의 존재와 만난 것을 계속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제프 서장을 안타깝게 여겼던 익명의 주민들은 정황상 서장이 목격하고 사진을 찍은 은박지 로봇 외계인이 1951년 영화 지구가 정지한 날에 로봇으로 분장한 달리기가 매우 빠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너무 젊은 나이에 경찰서장을 맡은 제프 서장을 시기한 특정 주민들이 그를 해임하기 위해 꾸민 사기극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프 서장은 어린아이가 로봇으로 분장한 것을 간파하지 못할 정도로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휴머노이드는 분명히 인간의 움직임과 너무나 달랐고 시속 55km로 추격하던 순찰차보다 빠르게 달리고 있었던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밤중 시골의 어두운 비포장 도로에서 그 당시에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단체도 아니고 단독으로 장난질을 할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이 사건을 아주 특이하게 만들었던 점은 앞전 영상에 언급된 1973년 10월 11일 미시시피주의 힉슨과 파커의 외계인 납치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6일 후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프 서장이 근무하던 엘라베마주의 포크빌과 두 명의 낚시꾼들이 납치된 미시시피주의 파스카블라는 5시간이 조금 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파스카블라에서 목격된 로봇처럼 보이던 3명의 외계 존재들도 목이 없고 금속성에 주름진 피부와 안테나가 있었는데 제프 서장이 목격한 미확인 외계 존재와 유사점이 많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두 개의 사건 모두 같은 종류의 외계 로봇이 관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외계인 납치의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보고서에는 이들 다양한 형태의 외계 존재들 중에 생물학적인 것들 외에도 로봇으로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기계적인 행동 양상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공우주 논리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지구 인류나 외계 존재들 역시 다른 행성을 탐험할 때 무인 탐사선이나 로봇을 보낸다는 점에서 우주의 기술 문명은 공통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지구 인류에게 발생할 외계인과의 공식적인 만남은 외계 로봇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그룹의 과학자들은 공상과학 TV 영화 배틀스타 갤럭티카의 근거에서 우리 인류가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게 될 지적인 외계인이 실제로는 유기 생물처럼 보이는 정교한 기계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미국 사이파이 채널에서 방영한 배틀스타 갤럭티카에 등장하는 외계인은 평범한 외계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원래 인간이 만든 로봇이지만 스스로 고도로 진화되어 창조주인 인간들을 상대로 싸웁니다. 로봇들은 최종 진화 단계에 이르자 인간과 모든 면에서 똑같은 로봇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외계의 지적생명탐사연구소의 선임천문학자인 세스 쇼스탁은 오늘날 우리가 만드는 기계들과 인공지능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100년 안에 형태면에서 인간과 똑같고 자아를 갖춘 로봇들이 출현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레이 외계인은 우리에게 다양한 종으로 분화되어 나타나지만 이들 모두는 정교한 안드로이드일 수 있습니다. 지구 인류나 외계인이 다른 행성에 탐험대를 보낼 필요성을 느낀다면 지능형 로봇이나 안드로이드는 장기간의 성간 비행에 가장 적합합니다. 2008년에 출판된 UFO를 넘어서의 저자인 천문학자 제프리 베넷도 세스 쇼스탁이 내린 결론에 동의했습니다. 베넷은 그의 책에서 지난 50억 년 동안 지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발생한 행성이 우리 은하에 최소 10만 개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것을 평균하면 매 5만 년마다 하나의 은하 문명이 발생한 것이고 가장 나중에 발생한 외계 문명일지라도 우리 지구 문명보다 최소 5만 년은 더 오래된 것이며 우리는 우리 은하 내에서나 전체 우주에서도 가장 막내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지구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라면 5만 년 후에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신으로 모시고 있던 외계인들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행성이 앞으로 5만 년을 큰 문제 없이 존속할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계인들 또한 가만히 답보 상태에 있지는 않을 것이고 더욱 진보를 할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차원입니다. 제프리 베넷 박사는 우주의 진보된 외계인 종은 생물학과 사이버네틱스가 결합된 하이브리드일 수 있다는 의견에 기꺼이 동의했고 먼 곳을 내다보면 로봇이 끝나는 곳과 유기체가 시작되는 곳을 우리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이 초고도로 발달하면 우리가 가진 유기물질로 이루어진 신체를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것은 더 이상 공상과학 장르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역시 더 이상 안드로이드가 아니며 우주의 새로운 휴머노이드 종족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가이자 미래학자인 아서 클라크가 정립한 과학세 법칙에서 충분히 발달한 과학기술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라는 세 번째 법칙이 실현되는 것입니다.